자, 이제 과로 5번에 순환적 경기 변동에 따른 각 국면의 특징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환적 그 경기 변동, 이걸 이제 줄여서 순환 변동이라고 하고요. 그 순환 변동의 국면을 아까 호황, 후퇴, 그 다음에 불황, 회복, 이렇게 하는 그 국면이 있죠. 그거를 이제 사국면이라 그래요. 순환 변동. 이걸 이제 하향, 회복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불황을 이렇게 하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이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상향이 되겠죠. 상향을 호황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퇴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사국면이라고 해요. 사국면. 근데 이 국면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이렇게 둘로 나눌 수도 있고 넷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우리 부동산 경기에서는 안정시장이라고 따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경기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부동산 경기에서는 안정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요거는 이제 모든 부동산이 이런 형태를 띠는 것은 아니고 이런 안정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정적이란 얘기는 이렇게 가격 변화가 크지 않고 안정적이란 얘기예요. 이 다른 건 이렇게 들쑥날쑥해도 이거는 가볍게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소규모 주택 같은 거라든가, 소규모 주택은 가격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심지 점포 같은 거요. 도심지 점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도심지 점포들은 공실이 별로 없죠. 여기서는 도심지라고 하면은 어디쯤이 도심지예요? 여기에? 여기가 도심지인가요? 그럼 여기는 뭐 그렇게 큰 공실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외곽적으로는 공실이 있거나 이런 편차가 좀 클 수 있는데 도심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규모 주택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소규모 주택 가격은 크게 안 떨어지고요. 경기가 좋다라고 해서 또 가격이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을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 그래요. 불황에 강한 부동산, 이 소리는 이제 호황에는 약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독특하게 하는 얘기고요. 나머지 이제 얘네들 넷, 그 각각의 국면에서 특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죠? 하향에서 막 경련, 디귿열, 미음, 비업숏 막 여러 개 있고요. 회복시장에도 여러 개 있고요. 많죠? 근데 그거를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안 어려워요. 그리고 119쪽에 보충학습의 내용,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몰라도 관계없고요. 이걸 그림을 그려놓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 이제 국면별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하회상후죠. 거래는 어떠한지,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는지, 과거 사례 가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타, 이것만 해도 벌써 이 네 가지 주제에다가 뭐 기타 이런 건데요. 지금 거기 있는 내용들이 요 주제에 대해서 언급이 다 있어요.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거래가 어떠한지,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는지, 그게 항목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 네 개 주제만 해도요, 벌써 거기에 네 개씩은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다섯 개,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까지 있다면은 요거 네 개 말고 한 개만 더 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비읍까지 있다면 요거 말고 두 개만 더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를 보세요. 거래, 부동산 거래. 지금 이 시기는 불황이죠. 불황, 하향, 불황. 이 시기는 거래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이 시기를 지나면 저점을 지나면 거래가 한두 건 이렇게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기는요 거래가 활발하겠죠. 거래가 활발. 그런 식의 표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없고요. 거래가 활기를 띠는다 그래요. 활기. 이제 살아있는 모습을 띠는 거죠. 이제 죽었다가. 그 다음에 활발하고요. 요때가 되면요. 요때면 이제 한산해지기 시작한다. 한산. 요때는 이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고요. 거래가 안 되면. 이때는 이제 한 건, 두 건 이제 하는 거죠. 이때는요.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바빠요. 그렇게. 이때는 이제 밥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한산해져. 이제는 여기 가면 또 손가락 빨아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거래라든가 가격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림 보고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가격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시기에는 누구를 중시해야 될까요? 매도인.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기를 주저주저해요. 조금 더 기다려볼까? 조금 더 기다려볼까? 이런다고요. 거래를 성사시키게. 이거 사는 사람은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조바심을 갖고요. 누가 배짱을 튕긴다고요? 파는 사람이 배짱을 튕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도인을 중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려가는 시기에는 반대죠. 내려가는 시기에는 얼른 팔지 못해서 안달이 날 수 있어요. 그죠? 빨리 팔아야 돼 빨리. 안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매수인이 오히려 느긋하죠. 더 떨어지면 살까 뭐 이렇게. 이럴 땐 누굴 중시해야 되고요? 매수인을 중시해야 돼요. 그래서 상도하수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냥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 그냥 한마디로 기억하면 되는 거죠. 생각하면은 한참 걸려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시험 시간 다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 요거는 이제 뭔가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라면 과거 사례 가격은, 관찰된 과거 사례 가격은 지금 이 지나왔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시기에 지나왔어요. 과거 사례 가격은. 그럼 지금 어떤 평가를 한다면은 그 평가액은 과거 사례 가격보다는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어요? 지금 평가를 한다면은 과거 사례 가격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 가격은 지금 시점에서는 하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은 요거보다 높으면 높았지 요거보다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어요. 요거보다 낮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맞나요? 내려올 때는요. 과거 사례 가격은 위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어떤 평가를 한다면은 요거보다는 낮게 평가해야지 요거보다 높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요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상한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올라갈 때는 하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지 올라가는 건지. 올라갈 때 과거는 하한의 의미가 있고 내려올 때 과거는 상한의 의미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해버리면 별로 할 게 많지가 않아요. 뭐 기타 공실률 같은 거. 공실률 같은 거는 내리막길에서는 공실률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죠. 올라갈 때는 공실률이 줄어들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건축 신청 건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신청 건수가 늘어나겠죠. 내려갈 때는 줄어들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바로 이 순환 국면에 따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지금 뭐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체로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20쪽에 가시면 안정시장. 요거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하는 얘기고요. 일단은 여기 정도까지는 봐주시고요. 밑에 거미집이로는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이게 좀 중요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그 거미집 이론 그 타이틀 오른쪽에 출제됐던 횟수가 나오고 있죠. 21회부터 보세요. 19회는 빼고요. 21회부터 23, 4, 5 다 출제됐죠. 이게 이렇게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닌데 이상하게 자주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출제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면 돼요. 좀 이상하게 출제된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이게 많이 자주 출제될 수 있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역으로 생각해요. 역으로. 이거는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닌데 이미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쉬었다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이제 골치 아픈데. 자 넘어가시고요. 근데 그거 아니고도요. 그 이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 해마다 보면은 이게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반드시 적중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상당히 적중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으면 이게 출제 비중이라든가 이렇게 난이도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이제 많이 적중을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합격한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올해도 이제 올해는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올해는 제가 밴드에서 작년에는 밴드에서 지문만 다뤘어요. 지문만 OX 지문만 그리고 질문 들어오는 거 대답해주고. 근데 올해는 처음서부터 이게 계산 문제까지 시작해 드리고 있잖아요. 계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져 놓으면 지금 이 다지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산을. 쉬운 계산 문제 좀 간단한 거 그리고 가감 승제 순서 이런 것도 했잖아요. 가감 승제 순서 보셨어요 혹시? 가감 승제 순서 보셨나요? 도움 되던가요? 그거는 뭐야? 그거는 그 안 봐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 봐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좀 이렇게 지나간 거 기억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기억하는데 그것조차도 까먹은 분들 많아요. 그리고 퍼센트 계산 못하는 분들 많아요. 지난번에 그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하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와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거 까먹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기 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지금 계산 문제 한 개 올렸죠. 어제도 올렸죠. 이거 탄력성에 대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초 다지기를 하면은 사실은 오늘 올린 것이 지난 그 10월 달에 시험 친 거예요. 그게 오늘 올린 게 지난 10월 달 시험 내용이거든요. 아주 쉬운 문제도 그렇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소 이 상중하로 나누어서 3분의 1 정도는 쉬운 것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은 합격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계산이라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래봤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숫자만 보면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 분이 합격했거든요. 원래 합격했는데 지난 화요일에 찾아왔어요. 점심 같이 먹자고 찾아왔는데 그분이 풀었던 문제가 오늘 그 밴드에 올린 그 문제예요. 그런 정도는 푼다는 거, 누구든지 푼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더군다나 계산 문제가 11문제 나왔잖아요. 지난 10월 달에 계산 문제가 11문제면 40문제 중에 11문제면 엄청 많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계산 문제가 그 전까지는 평균 7문제 출제됐는데 11문제면은 4문제나 더 나온 거 아니에요. 평균치보다 그동안의 평균치보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최소 7문제는 나온다고 봐야 돼. 이제는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산 문제를 좀 신경 쓰시라고요. 별로 계산 문제는 그래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같아요. 눈치가 그렇게 실라요. 숫자가. 나머지 공부를 해서라도 오늘 안 되는 사람들 남으세요. 그러면은 오늘 밴드 계산 문제 올라가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은 남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미리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은 나중에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7쪽에 부동산 시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공간 구조론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만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149쪽까지가 앞부분이에요. 137에서 149쪽까지가 앞부분이고 150쪽부터는 남겨 놓을 거란 얘기입니다. 150쪽부터 211쪽까지는 남겨 놓고 지나갈 겁니다. 바로 정책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시장론만 이제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시장론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겁니다. 주로 출제는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뭐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오늘 공부하는 정책론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할당적 효율성,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난이도는 좀 높은데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 2월 달 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그 시장 개념을 좀 살펴보고요. 137쪽에 부동산 시장의 개념해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 권역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란 양, 질, 위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 그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 시장의 성격을 보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지리적 구역, 그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지리적 구역. 지리적 구역으로 볼 때는 우리는 구체적 시장 성격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구체적 시장 성격.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이라는 개념에 추상적 시장이 있고요. 또 무슨 시장도 있고요. 구체적 시장도 있고 일반적으로 시장 개념을 얘기할 때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얘기할 때는 이게 뭐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라든가 남대문 시장이라든가 동대문 시장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장소를 말해요, 얘는. 근데 추상적 시장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시장이 형성돼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 공급 얘기하면서 시장이라는 무대에 수요자도 등장하고 공급자도 등장한다 그랬죠. 그렇게 말할 때 그 시장이라는 무대는 추상적 시장일까요? 구체적 시장일까요? 그건 추상적 시장이에요. 어떤 장소에 등장할 필요는 없어요. 보험 시장 할 때 그 시장이 보험 상품을 파는 구체적인 장소가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시장이란 말 쓰죠. 노동 시장 해도 노동 사고 파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만 있으면 그건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의 시장.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거는 아예 안 봅니다. 이거는 보지를 않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로의 의미는 구체적 시장은 아예 안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지리적 구역이라고 할 때 지금 방금 이건 뭘 본다 그랬어요? 구체적 시장 본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볼 때 이 구체적 시장은 이런 의미의 구체적 시장이 아니에요. 얘하고 얘는 다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 시장은 구체적 장소로서의 구체적 시장이 아니에요. 부동산 시장에서 구체적 시장에서 갔더니 30평 아파트를 쌓아놓고 팔더라.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일반 시장에서 말하는 구체적 장소의 시장은 물건을 진열해놓고 파는 데가 구체적 시장이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의미의 시장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진열해놓고 부동산을 진열해놓고 파는 이런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지리적 구역으로 얘기한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시장 동향이다. 그러면은 지리적 구역이죠. 그 서울 또는 강남 부동산 시장 동향이다. 강북 부동산 시장 동향이다. 전부 다 뭐 보는 거예요? 지리적 구역 보는 거죠. 그럴 때는 부동산 시장의 구체적 시장 성격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리적 구역이라는 측면. 자, 이건 뭐 개념 정도 그냥 뭐 체크하고 지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뭐 별로 많이 질문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의 동그라미 2번에 보이스라는 사람, 이런 사람 이름 뭐 암기할 필요 없다고요. 굳이 기억할 필요 없고요. 참고로 보면 되고요. 다음에 용도별 부동산 시장의 유형에서는 주상공농특 앞글자만 체크하고 지나가면 돼요. 아, 이렇게 분류가 되는구나. 주상공농특. 그 뒤에 얘는 그냥 참고로 보면 돼요. 다음에 밑에 보충학습도 참고로 보면 돼요. 참고로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가면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자, 요것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 해서,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정책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 자, 그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문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문장, 특히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는 이 문장 있죠? 예?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이 문장은 아예 삭제해도 관계없어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도대체 1번 자원 배분 기능이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설명이 길어요. 이게 중요도는 낮은데 설명은 길어요. 그래야만 돼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야만 돼요. 그래야 뒤를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시장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하 자원도 있고요. 또 뭐 매년 매년 생산하는 곡물 자원, 식량 자원이죠. 곡물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자원을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배분해요. 정부가 배분해요. 그러니까 어느 협동농장에서 얼마만큼 생산해라. 그 생산된 것을 어디로 얼마만큼 보내라. 막 이렇게 정부가 다 계획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지대에서는 농산물을 목표량만큼 생산해서 그거를 공업지대로 보내고 공업지대에서는 생산된 상품을 또 어떻게 농업지대로 보내고 이렇게 이제 그걸 이용해서 또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하 자원을 캐서 뭐 철광석을 캐서 어느 제철소로 얼마나 보내고 이렇게. 자, 이런 배분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누가 한다고요? 국가, 정부가 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네요. 개입 안 해요. 자, 근데 이 예를 들 때 제가 밀가루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밀. 밀을 이용해서 밀가루를 만들잖아요. 그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빵 공장으로 얼마 밀가루 보내라. 국수 공장으로 얼마 보내라. 이런 게 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밀가루가 배분이 된다고요. 빵집에서 빵 팔리는 데 따라 밀가루 주문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국수집에서 국수 팔리는 데 따라 주문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빵집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빵을 사 먹어요. 많이 사 먹어. 빵을 좋아해. 그럼 밀가루를 자주 주문 넣을 거 아니에요. 빵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빵 장사가 잘 되면 이 빵집에서는 밀가루를 주문 넣더라도 외상 대금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결제 바로 들어가겠죠. 근데 국수집에서 국수가 안 팔리면은요. 국수집에서 국수가 안 팔리면은 밀가루 주문하기 어렵겠죠. 주문을 해도 이거 뭐 바로 결제가 잘 안 되겠죠. 자, 이게 시장에서는요. 이 자본주의 사회 시장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해도요. 이게 자연스럽게 필요한 쪽으로 자원이 배분되게 돼 있어요. 자, 이 빵 쪽으로 자원이 더 밀가루가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국수 쪽으로보다는. 왜 빵 쪽으로 밀가루가 더 많이 자원이 갈까요? 빵이 잘 팔리니까인데 빵이 잘 팔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빵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면 더 좋아하는 쪽이 장사가 잘 되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주문이 더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자원이라는 게 그쪽으로 더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밀가루라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기왕이면 어떻게 이용되는 게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쪽으로 이용돼야 더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거죠. 근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계획에 의해서 때문에. 자, 계획을 세워서 국수공장이 얼마 보내, 빵공장이 얼마 보내 해서 국수는 생산하고 빵은 생산했는데 국수는 남아돌고 빵은 모자라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반영은 합니다. 이제 다음 연도에. 야, 지난번에 국수가 많이 남았더라.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밀가루 덜 보내고 빵 만드는 데로 밀가루 더 보내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사람들은 선호가 또 바뀔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냈더니 이번엔 또 국수를 좋아해. 이건 뒷북치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원을 정부가 계획에 의해서 배분하는 거 하고 시장이 알아서 배분하는 거 하고 누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된다고요? 시장이 알아서 배분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누가 담당한다? 시장이 담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원 배분을 시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이 손도 없고 발도 없지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보고 수요자 공급자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더 원하는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물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더 먼저 취직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취직하려고 해요. 그럼 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쪽은 왜 더 많이 줄 수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죠.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월급을 많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월급 많이 준다니까 서로 가려고 하겠죠. 경쟁하겠죠. 어떤 사람이 우선 채용돼요? 능력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먼저 채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수한 인적 자원이 더 그쪽으로 장사 잘 되는 쪽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자원 배분, 인적 자원도 배분되는 거 그렇게 임금이 임금, 그걸 임금이라 그래요. 임금. 임금도 가격의 가격, 노동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임금이라 그래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뭘 보고요? 가격 보고 수요자 공급자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배분되게 돼 있다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요 공간에 지금 요 공간 또는 어떤 토지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배분되느냐는 이게 이 공간을 이용을 하면서 임대료를 밀리지 않고 제때제때 지불하고 또는 더 높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배분될 거라고 이게. 더 높은 값을 쳐준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업종에게 이 공간이 배분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쪽이 이용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지역은 학원가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지역은 그냥 사무용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고요. 어떤 지역은 유흥가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공간과 토지 이런 것들이 배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무슨 기능이라 한다고요?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이 자원 배분 기능은 그냥 배분이 아니라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요. 효율적으로. 누구보다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하는 겁니다. 요 기능하고요. 이번 순환에서는 이 자원 배분 기능 말고 그 가격 창조 기능이 있어요. 요거 이제 독특하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가격 창조 기능. 가격을 만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격을 만든다. 가격을 만든다. 이거는 좀 이상해요. 가격을 만든다 하는 거는 거의 뭐 독점 기업이나 이런 경우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창조는 매수인하고 매도인 사이에서 이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협상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런 의미예요. 요거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시장이 갖고 있는 기능이고 요거는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갖고 있는 기능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 정도는 그러니까 여기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얘기하는 거 아까 경기 변동에서는 안정시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거 모든 시장에서 갖고 있는 기능. 근데 경제학에서는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근데 부동산학에 오면은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자, 어쨌든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 138쪽에 동그라미 2번에 교환 기능 있죠.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배워요. 교환 기능은 시장에서 뭐하고 뭐가 교환돼요? 현금하고 부동산하고 교환되잖아요. 현금하고 물건하고 교환되는 거예요. 나머지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라든가 정보 제공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보 제공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바로 가격 정보예요. 가격 정보. 자,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괄호 4번의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그 동그라미 1번의 추상적 시장,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했죠. 추상 시장. 요거는 됐고요. 2번의 국지적 시장,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2번의 국지적 시장. 자, 이 국지적 시장이 가장 많이 언급돼요. 이 시장의 특성에서 국지성이라고도 하고요. 국지성 또는 지역성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동차를 산다면 여기서 사는 거하고 서울에서 사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더 비싸요? 서울보다? 얼마나 더 비싸요? 새 차는? 근데 중고차는요? 여기가 더 비싸요? 왜요? 아, 물량이 적어서. 아, 그거는 당연한, 그렇게 가격이 더 비싼 거는 당연한 얘기고, 새 차는 차이가 없잖아요. 제 얘기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물량이, 중고차는 물량이 부족해서 더 비싸. 아, 그러고 보면 내 차를 여기다 팔아야 되겠구나. 내 차가 지금, 지난 월요일 날 29만 7천을 찍었어요, 드디어. 29만 7천 찍고 만 14년 7개월 됐습니다. 예? 근데 멀쩡하다니까요. 운행하는 건 아니 지난 월요일 날 14만 7천을 찍을 정도로 그날 또 운행을 했다고요. 예. 예. 그리고 2주 전에는 제가 컴파운드로 이렇게 쫙 닦아가지고 묵은 누리끼리한 그런 묵은 때까지 싹 뺏겨 지금 반짝반짝 빛나요. 예? 네 시간에 걸쳐서 그날 우리 애를 어디 친척집에 맡겨놨는데 애가 집에 일찍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더 놀고 싶어서 그래서 애 기다리느라고 애 기다리는 동안 그 차 밀었어요. 차 진짜 몇 년 동안 묵은 때가 한꺼번에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막 지하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위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본넷도 위에 새 차에도 안 가요 이런 것들은. 예, 근데 컴파운드를 밀면은 싹 그냥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문 콕테러 있잖아요, 문 콕테러. 문 열 때마다 옆 차가 내 차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한 이 7, 8년 이상을 그렇게 계속 이 손질 안 했으니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이렇게 손 이렇게 손잡이에 보면은 잔 히스 같은 거, 잔 흠 같은 것들이죠. 이거 밀면은 싹 없어집니다, 다. 그리고 애들이 동전 가지고 긁어 놓은 거. 그러니까 차가 이게 막 이 세차 안 한 상태 오래되고 하니까 애들이 그냥 이런 차는 해도 되는다 생각하고 그냥 밀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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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가지고 못으로만 안 하면 괜찮아요. 못으로 안 하고 그냥 동전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긁힌 거는 컴파운드로 밀면은 깨끗해집니다. 싹 없어져요. 예, 그랬더니 반짝반짝 빛난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져갔더니만 세차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외관도 괜찮죠. 지금 운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죠. 이거요, 저는 100만 원 준다 해도 팔 생각 없어요. 아, 그 생각이 있으시면, 상태 봐가면서 흥정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운전도 해보고,
어쨌든 끝나고 자 이런 동산은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파트는 삼성내면 똑같은 삼성내면이라 해도 여기냐 서울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같은 여기라 해도 같은 도시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있는 지역에 따라서 접근성이나 그 환경, 행정, 교육 이런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달리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어디든지 굴러갈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파트 여기 갖고 있는데 저기가 괜찮다 해서 이거 들고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동성 때문에 이런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국지적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부분시장이 나타날 수 있고요. 니은의 부분시장이라는 하늘색 있죠. 그런 게 다 이 국지적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국지성, 여기 이제 부분시장이다, 또는 시장 세분하다 이런 표현들 전부 다 국지성과 관련돼요. 등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부동성과 관련되는 거죠. 부동성이 이렇게 국지성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 이거 말고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넘어가시면 140쪽에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화, 수급조정 곤란 여러 가지 있죠. 이 중에서 지금 이번 순환은 다 하면은 골치 아프니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그 두 가지가 동그라미 4번이에요. 4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하시고요. 자원 배분 기능과 가격 창조 기능 요 두 가지만 하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도 두 가지만 하자고요. 국지성하고 또 뭐요? 수급조절 곤란이에요. 수급조절 곤란. 자, 이 수급조절 곤란, 이것은 수급이란 단어는 뭐를 줄인 말인가 하면은 수요 공급을 줄인 말이에요. 수요 공급 중에서도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수요가 더 어려울까요? 공급이 더 어려울까요? 공급이 더 어려워요. 공급조절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급조절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 택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토지가 없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가 없어요. 더 이상 개발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린벨트 외에는 없어요. 그나마 최근에 새로 공급된 것이 우면지구, 내곡동, 세곡동 이런 데 있죠. MB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공급한 거. 그게 전부 다 그린벨트 해제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그린벨트 외에는 마지막 남은 게 저기 마곡지구. 서울에. 그게 마지막 남은 논이 있던 동네였어요. 거기가. 서울에 논이 있던 동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없어. 이제. 그러니까 부증성 때문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이 있다 할지라도 생산기간이 어떻습니까? 생산기간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사람들은 집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라 해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수급 조절이 곤란하면은 당장 해결을 못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요. 지나치게 급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왜곡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물건의 가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치는 있는데 이게 지나치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면은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이렇게 지나치게 이 가치에서부터 벗어나는 현상 이런 거를 가격 왜곡이라 그래요. 매스컴에서는 이걸 거품 낀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최근으로 보자면 2007년, 2008년이 이 시점이에요. 여기. 2007년, 2008년 고점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여기 거의 바닥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 바닥이다, 바닥이 아니다.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또 걱정하는 건 이렇게 L자로 L자로 가버리는 거 이렇게 안 가고 이걸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단 요거 가격 왜곡 현상은 단기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일치할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급 조절 곤란과 관련된 얘기고요. 나머지는 일단 지금은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에 141쪽에 토지시장에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참고로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냥 다 참고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142쪽도 그렇고요. 143쪽도 그렇고요. 다 참고로만 보십시오. 144쪽은 아예 삭제해도 관계없습니다. 144쪽 삭제해도 관계없고요. 다음 145쪽 효율적 시장과 정보론이죠. 요거는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